보실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죠. 뭘 보여주죠? 쌀 엑스포트가 뭐냐면 이게 X가 바뀌고 포트가 나르다 그죠? 밖으로 나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쌀을 밖으로 나르는 거야. 뭐니? 수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안으로 들어오면 뭐야? 인포트죠. 수입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쌀 수출을 보여준데, 네, 뭐 얘기야? 네 개의 주요한 익스포터스니까 뭐니? 보통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되면 수출국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2012년과 2013년도에. 아, 이것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건데,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부정 문법이랑 독해랑 같이 가거든요. 부정어 나왔죠? 비교급 나왔지. 이게 뭐라고 했지?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우리 문법에서 계속 반복해서 한 20번에 30번 테스트했던 것 같은데. 뭐니? 나보다 더 잘생긴 선생님이 없잖아.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어 이게? 최상급이라고 했죠. 더한 게 없다고 하고 있잖아. 최상급이지.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이런 글이죠. 2012년도에 인도보다 더 쌀을 많이 수출한 나라는 없다는 말은, 인도가 수출을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도가 수출을 제일 많이 했는지. 2012년도가 이 색깔이고 인도가 제일 많이 했네요. 그죠? 맞고. 네. 그 다음에 양쪽 해 둘 다에,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 둘 다에 파키스탄은 수출했는데 가장 적은 양의 쌀을 수출했죠. 뭐 중에? 네 개의 나라들 중에. 네, 파키스탄 확인하러 갑시다. 네, 파키스탄. 제일 작네요. 그죠? 맞고. 다음에 2012년도에 양이 돼 뭐예요? 쌀의 양. 꾸며주겠죠? 수출되어진 뭐에서? 인도에서 수출되는 쌀의 양이, 아, 이것도 했었죠. 3 times란 표현 나오고 비교급 나오면 뭐였어요? 이거 배수사지. 몇 배, 몇 배지? 몇 배란 얘기야? 세 배란 얘기지. 아직 그것도 대략 몇 배였어? 세 배였죠. 뭐의 세 배? 수출되어지는 것. 뭐에서? 파키스탄에 의해서. 2012년도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비교해서 세 배 확인하면 됩니다. 인도가 몇인지 봅시다. 인도가 2012년도에 9 정도 되고요. 파키스탄이 3이네요. 그죠? 뭐 맞네. 그치? 맞지? 2012년 맞지? 이거 없지? 한 번도 안 빠졌지? 맞고. 그 다음에 맞니? 틀렸니? 대략 3배. 아니야, 틀렸어. 왜 그러지? 산수 잘못했나? 파키스탄이 3, 9, 3배, 3, 3, 9 맞잖아. 아니야? 네, 한번 계속 해봅시다. 네, 다음에 양인데 무슨 양? 수출되어진 양. 쌀에 뭐에? 뭐에서? 태국에 의해서 2013년도에. 그것은 뭐래서? 감소됐대. 뭐랑 비교해야 돼서? 분사군데 뭐랑 비교해서? 이전에 해랑 비교해서. 태국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했는지 확인해서 태국. 예, 네, 이게 답이네요. 맞죠? 증가했죠? 증가했지? 나중에, 네, 아무튼 이거 그래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막 이거 장난쳐가지고 이걸 2013이라고 이거 2011이라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또 정확히 그림 보면서 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타일랜드는 수출했는데 거의 같은 양의 쌀을 수출했죠. 뭐랑 같은 양, 베트남이랑 같은 양을 수출한 거죠. 2013년도에 네, 거의 같은 양이라고 봐야 되죠. 됐어요?